겨울철에 잡아올린 동태, 3, 4월 봄에 잡히는 춘태, 냉동이 안 된 생태, 겨울에 눈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 말린 황태. 연거리 왔니? 무능이는 어찌 아이 왔니? 연거리 어디 갔니? 저는 강산혜 씨 노래를 25년 전부터 많이 듣고 또 부르기도 했는데 그 가장 노래를 이제 아 그래요? 예 따라하기 어려운 노래가 또 명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이게 아 그런가요? 코드 하나밖에 없고. 오. 내장은 장난전 알은 명란전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전 눈알은 구워서 술안주하고 고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대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 작업을 하신 거죠? 2002년도에 발표한 이제 제 본명 그 강자 영자 걸자라는 제 본명을 앨범 제목으로 해서 만든 앨범이 있어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인데 이거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버지 얘기 그리고 이제 흑백 사진 한 장 아버지가 이제 누나를 무릎 위에 앉혀서 찍은 사진 그 한 장으로밖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록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신 이름 강영걸이라는 그 이름을 그래서 일부러 앨범 타이틀로 하고 아버지 고향이 함경도시고 함경도 특산물인 명태에 대한 소재 함경도 말에 대한 그 랩송으로 좀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유가 돼서 예. 명태란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연거리는 본명이시잖아요. 무능이는 뭐죠? 저희 누나 이름이 무웅이에요. 예. 무의 무자, 수컷 무자 해가지고 무웅.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흑백 사진 한 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강태웅, 강승웅, 강무웅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한자로 나와요. 그게 아버지 뜻이었던 것 같은데 북에 두고 온 자식들 그러니까 통일되면은 뭐 만나거라 하는 뭐 뜻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응자 돌림으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함경도 사투리가 가사에 이제 들어가는데 평소에 그러면 뭐 관심을 갖고 뭐 가끔씩 해보기도 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노래 작업하시면서? 어렸을 때 그 주인집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역시 이북 출신이세요. 아. 거기에 그 누나 형들이 많았었거든요. 자식들 누나 형들이 특히 누나들이 저를 예뻐해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가면은 맛있는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러니까 저는 과자 얻어먹으러 이렇게 기웃거리다 보면은 거기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문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보고 제가 보이면은 연거리 왔니? 연거리 왔니? 거기서 나오네. 저희 누나 예. 모노이는 어찌 아이 왔니? 아... 그게 저에게는 늘 그게 남아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예. 똑같은 함경도 열산투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상상했을 때 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은 연거리 어찌 아이 왔니? 뭐 이런 악센트를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상상과 함께 함경도 말을 생각해 보니까 아바이, 아바이 밥 잡수었어? 이 자체가 음악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작년 4월에 평양에 가서 아니 북한의 그 관객들 앞에서 함경도 사투리를 담아서 명태를 부르셨잖아요. 예. 피식피식 또 웃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 사람이 들었을 때는
좀 웃기게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투리가 어색한 사람들이 사투리를 열심히 하는 걸 듣게 되면은 귀엽잖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셨을, 예. 우셨을 거라고. 만찬장에서는 약간 풀어지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실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거의 70여 년간 이렇게 분단된 속에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자리, 그 순간에서는 이념을 떠나서, 체제를 떠나서 보니까 옆집 아저씨 같더라고요. 아... 똑같... 북측의 그 관료 어르신들이 주로 나를 타겟으로... 왜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 고향이 한경라운드 아... 어디냐고부터 시작해서 동생, 아우, 혹은 뭐 조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강산에 나는 네 이리 오라 네 그러면서 대접받았던 그 평양주는 40도짜리였었어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못 먹고 위스키 같은 느낌이니까 밥만 이렇게 딱 먹고 이렇게 건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조 단숨에 마시라고 단숨에 마시라고 예. 북쪽은 또 그게 예의더라고요. 근데 그 단숨에라는 말이 네. 신선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특별히 우리말 안 쓰잖아요. 반면에 그렇게 잘 살아남아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언어 중에서도 단숨에 이게 너무 좋아요. 오, 그래서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단숨에 단숨에 하고 이렇게 이제 친목 도모 해서 아주 네. 좋았던 기억이 나요. 냉동에 앉은 생태 겨울에 눈 맞아가며 얼었다 녹았다 말린 황태 아바이 밥참 소스 아바이 밥참 소스 아바이 밥참 소스 연결이 왔니 강산에는 오지 않고 왔니 아바이 밥참 소스 아바이 밥참 소스 연결이 왔니 강산에는 오지 않고 왔니 Hey, bum, bum, bum.